자, 하이닉스 기준의 고점을 또 넘깁니다. 700만 주까지의 거래가 터지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 개장초에 거래가 좋았단 말이에요. 갭상승 이후에. 개장초부터 동시호가부터 문자를 내보냈어요. 그런 경우도 드문데, 그죠? 11만 5천원 시초가부터 매수, 그리고 11만 6200원, 그리고 11만 8200원까지. 지금 기준에서도 이제 고점 돌파에 매수 잔량이 들어오면은 같은 자리에서의 기준에서 편입 설정을 또 그대로 잡아서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하이닉스 현재 추이 추세를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의 기준에 하이닉스는 12만 1100원이 52주 신고가란 말이죠. 그래 12만 1100원에 얼마 남아 있어요? 3000원? 3000원 해봐요? 3%? 아이 그까 있고 뭐 어? 돌파하는 거지. 그 돌파하면 오버슈팅 나와야 했나요? 오버슈팅 나오죠. 그러니까 11만 8200원에 문자 나온 거 그대로의 기준에 5% 추가 25%까지로 그렇게 해서 매수 전량이 들어오면 뭐 발송한다 했는데 어차피 매수 전량 들어와도 또 눌려 눌릴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 자리에서 편입하겠다라는 의지예요. 일단 하이닉스 편입 설정 범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기준은 지금 52주 고가에서 눌림폭이지 지금 시장에서 자꾸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기사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에코프로 폭등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사거래 일제 뭐 하락했다는 둥 그래 동학개미가 다 힘들어진다는 둥그말 같지도 않은 내용에 귀담을 필요 뭐 있어요? 꼭안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뭐 속된 표현으로 헛소리를 해대서 힘들게 하는데 기술주들처럼 이렇게 멋들어진 흐름을 가져가는 쪽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이닉스의 지금 거래 대금 이 기준 그저 누적 수급 저 기준이 우리나라에서 지난 2020년 아 22년 9월 말 10월 저점 대비해서 9월 말 10월 저점 대비해서 어때요? 글로벌 시장이 9월 말 10월 저점 대비해서 전부 폭등이 나온 상태이고 우리나라만 이제 제한적으로 변동률이 나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1.5배 이상, 하이닉스는 올해 들어서의 기준으로 따지면 시장 대비 3배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게 주력주라는 겁니다. 무슨 뭐 에코프로처럼 몇백 프로가 나와야 주력주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결론은 매집에 대한 기준점까지 보여드릴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준 잡을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추정치니까 26일까지 기준에 순매집금액 상위 22 정도까지 놓고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너무 많나? 20개는 너무 많나? 15개까지 끊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우리가 지금 뭐 15개 그걸 또 끊어서 자른다고 개수까지 쉬는 것도 시간 없는데 짜증스럽고 어찌됐든 이렇게 자릅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여기가 15개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됐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1순위가 누구예요? 하이닉스지. 2순위가 누구예요? 2순위가 아니라 두 번째 매수 강도가 높았던 쪽이 누구냐고. 삼성전기 그리고 LG전자. 막말로 쟤네들이 최근 들어서 2차전지 날라갈 때또 눌려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곡소리 나오고 아이고 뭐 IT 못 가는 거 저거 어쩌고저쩌고 저런 종목이 이? 저런 종목이 어떻게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실질적으로 내주는 종목군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겁니다. 물론 2차전지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2차전지 좋아하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내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 내버리지 한 방에 잘 수익 내다가도 한 방에 무너지는 거야. 한 방에. 한 방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내버리지 쓰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 지금 보시면 하이닉스 52주 신고가 대비해서 2.3일 눌렸죠? 2.3일 눌려 있다고. 근데 얘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되겠냐고요. 남들이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은 아유 바보 같은 친구들 얘가 효자인 양반들아 이렇게 하셔야 돼. 제일 손가락이 아픈 게 지금 삼성전기하고 LG전자예요 사실은. 삼성전기 16만 원확 넘겼다가 이게 뭔 짓거리냐고. 근데
매집 윤정도 말도 듣지 마시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매집이 돼 있다. 올해 들어서 움직인 게 없다. 근데 성장성이나 지금 현재 가치 부분을 놓고 선정했을 때 기술주의 기준에 2차 전지처럼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거품이 있는 게 또 아니고,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밴드 하단부에 놓여져 있잖아. 밴드 하단부에. 평상시 밴드 하단부에. 아예 나쁘지 않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LG전자.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3% 응? 사고, 그리고 기간이 일부에 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쌍끌이 매수로 안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외국인이 샀어요. 그 삼성전자 우선주는 쌍끌이로 돼서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다 IT야. 우리 주력 IT 네 종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시가총액 규모 감안했을 때에는 11조에 얼마 금액으로 5천억 4% 이거는 공매 대차 상황까지 하면은 그렇게까지 매집률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들여보지는 않고 얘가 아주 그냥 욕 나올 정도로 짜증스러운 상황인데 5,440만 주예요. 얼마예요? 27%를 매집한 거예요. 장래 매집을 통해서 27%. 매집률 1입니다 지금. 다 우리 종목이야. 하이브는요 3,800억 11조짜리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우리 기준에서는 안 보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뉴트로닉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매각이 된 상황에서니까 이건 의미 없고, 삼성중공업도 7조 4천억짜리에 3,500억 그러니까 5%, 대한항공은요 마찬가지예요. 9조짜리에 3천억 4%.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3조 4천억짜리에 3,100억이 매집이 돼 있어요. 8%, 9%야. 근데 주가는 꽉꽉꽉 눌렀어. 아우 짜증스러워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내 돈 있으면 내가 다 사가지고 다 상한가 만들어버릴 겁니다. 이런 기준에서도 들여다보실 수 있는 시각을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아 2차전지 바닥에서부터 연락이 돌려요. 22% 돌렸어요. 왜 이런 거 안 잡으세요? 옆집 가셔야 돼. 장이 좋다고 종목이 날아다니고 계좌 수익이 난다고 해서 회원 가입이 늘거나 회원 이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제 만약에 2차전지가 꺾여지지 않았다면 오늘 추가적으로 변동성은 나오긴 윗방향으로 나오긴 했지만 오늘 이렇게 휘청거리지 않는다면 이미 벌써 이탈되는 분이 나왔을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계좌가 망가지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도 보시면은 원래 올해 순매집 1위가 현대차하고 기아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하이닉스가 5월 달에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순위가 바뀐 건데 얘네들이 말 같지도 않게 밀려있어. 지금 오늘 기아차 실적 발표거든. 사상 최대치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1위 2위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말 같지도 않게 눌려있는데 어쨌건 저건 뭐 거래 없는 상태의 눌림이니까 좀 이따 또 보고요. 결론은 하이닉스를 지금 논하기로 했잖아요. 하이닉스만 보자 이거야. 하이닉스만. 그리고 올해 들어서의 매집만 보자 이거야. 응? 올해 들어서 SKI 테크놀로지의 수급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퍼센테이지 기준 그래서 놓고 보시라는 게 항상 기준점 잡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어쩔 수가 없거든. 수익 앞에서 내 계좌 손익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윤종도가 팔라 그랬는데 더 올라가 버리면 약올르죠. 약올른 정도가 아니라 숨을 못 쉬지. 근데 그 마인드 컨트롤 못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이렇게 또 차분해질 때는 들으면 아 맞아 윤정도 말이 맞았어 이렇게 되시다가도 아 현대차 왜 이렇게 빌려 20만원 무너지고 큰일 났네 한 번만 더 보고 갑시다. 큰일 났네가 아니라 얘는 52주 고가 찍고 나서 7% 밀려있는 거야. 사실은 수급은요 미친 듯이 들어와 있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이야. 그런데 하이닉스가 5월 달에 공격적으로 더 샀다는 것 뿐이지. 실적은요 얘 우리나라 올해 영업이익 순이익 1위에요 1위. 근데 시가총액은요 동네 창피하게 어제 기준에 에코프로 BM한테도 밀리고 지금도 에코프로 BM에 밀려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에코프로 BM에 빠져있으니까 얘가 9,700만 주니까 에코프로 BM이 9,700만 주에 지금 얼마에 42만 5천 원이니까 41조 6천억이고 현대차는요 41조 5천억 얘한테도 밀렸네 순위가. 아우 이 동네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 농담하는 게 아니라 순이익이 11조짜리고 얘는 순이익이 4천억짜리야. 아무리 얘가 성장성이 있다 해도 개뿔이나 얘는 부품업체고 얘는 2차전지 업체잖아 그냥. 얘는 2차전지 전기차 완성업체고. 아유 그러니까
비중을 좀잘 조절하시자고요. 비중만 좀 우리가 2차전지 때문에 흥분도 됐고 수익도 많이 냈고 2차전지 수익 안 냈어요? 많이 냈잖아. 15% 수익이 우스워요? 안 우습잖아. 이수베타시스 사고 싶은데 거래가 지금 우리하고 안 맞죠? 그리고 이수베타시스 사고 싶은데 누적 수급이 좀 꼬여 있잖아. 좀 천천히 가자고. 어? 먹을 거 없으면 얘도 공략 안 하겠냐고. 얘 먹을 거 없으면 얘 사지. 응? 차분히만 가자고. 차분히만. 우리 것도 지금 숨 꽉꽉 차 있는 거 있으니까. 그래 결론은요. 하이닉스라고 오늘은. 응? 현대로템이 좀 눌려져서 짜증스럽지만은 응? 여타 종목 눌려있는 종목 많아서 짜증스럽지만은 하이닉스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이닉스에서 이 튼튼한 흐름이 나오니까 계좌 수익이 어? 비중이 높은 쪽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6월 포트에서 15% 어제보다는 뭐 2차전지 밀려서 눌려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얘도 플러스로 일단 잡아놔주고 있고 하이닉스의 기준은요. 일단은 그 영업익 순이익이 순이익 기준에 1년에 15조씩 나오던 업체예요. 그런데 뭐 금리를 급격히 올릴 정도로 경기는 화랑이었는데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경기가 좀 일시적인 둔화 현상이 있었고 기초 소재로 평가를 대죠. 반도체도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에 업황에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지금은 업황 개선폭에 대한 시장의 그 전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얘가 지금 뭐 적자 회사고 안 좋은 회사고 근데 자산 가치라든가 이 종목의 자산 가치라든가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에서 그냥 뭐 부품업체가 우리가 납품하는데 1등에 그게 그 개념이 아니라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D램 시장에 있어서 세계 시장 2위 기준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에이 거기에 인텔 쪽에 낸드 사업 부분에 10조를 주고 낸드 사업 부분 인수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자체도 커져 있어요. 한 방에 돌려주는 영업이익이 11조예요. 한 방에 한 방에 그리고 요 부분의 흐름이 저는 더 확장될 거로 봐요. 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품 가격에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을 부과할 수 있느냐? 얘네는 부과할 수 있는 독점력을 가지고 있죠. 점유율이 있죠. 당장에 뭐 막말로 노키아처럼 없어질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업체가 아니고 결론은 오이 뚫었어. 오늘 고점 뚫었어요. 여기서 오전장에 지금 11시입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오전장에 하이닉스 12만 1100원을 뚫고 올라가면은 2차전지에서 오버슈팅 나오는데 얘는 오버슈팅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아니 거래대금이 어제 우리나라 역사상 세 번째인가요? 36조면은 가장 높을 때가 44조였어. 그 돈 다 어디로 갈 건데? 아니 그 돈 다 어디로 갈 건데? 그러니까 일로 쏠린단 말이야. 기껏 해봐야 쏠려봐야 지금 막말로 오늘 1000만 주 터져봐야 1조야. 어제 포스코 홀딩스 8조 터졌는데 1000만 주 터져봐야 1조인데 그 1000만 주 안 터지겠어? 12만 1100원 넘기면 1000만 주 터져서 오버슈팅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싸! 이렇게 가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이런 데서 흥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지나고 다 오르고 오버슈팅 나오는 종목에 와 에코프로비엠이 28% 26% 올라요. 28% 올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에코프로비엠은 가볍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가 기준에 현대차를 넘기고 있어요. 현대차를 넘기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이 26%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에 장중에 58만 올라왔으면 60조에 달하는 9700만 주짜리 60조에 달하는 애가 28% 올라왔어. 그러면 얘가 어제까지의 시가총액이 얼마였냐고. 어제 종가가 얼마예요? 어제 종가 11만 3천원 곱하기 7억 2800만 주해주면 그래봐야 80조야. 60조짜리가 26% 올라왔다고 치면 뭐 올라와서 60조라고 하더라도 얘는 80조야. 그러면은 차이 나봐야 얼마 30% 차이뿐이 안 났잖아요. 시가총액. 30%도 좀 더 큰 거야. 그러면 얘가 20% 못 가라는 법이 어딨어. 오늘 당장 20% 간다. 그건 아니에요. 왜? 거래대금이 그렇게 안 나와. 그리고 대형주가 거래대금이 장중에 갑자기 터지진 않아요. 개장초부터 지금 거래대금이 터져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야. 거래대금에 대한 그 교육자료 미안한데 하나 올려주실래요? PPT? 거래대금에 대한. 응? 그 우리가 맨날 교육하잖아요. 9시 10분까지 10% 9시
30분까지 20% 기준 거래량에 700만 주를 예를 기준 거래량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런 기준에 10시 이후에 멈췄단 말이야. 그죠? 200만 주 터지고 멈췄단 말이야. 그럼 200만 주가 만약에 10시까지 터졌다고 잡으면 700만 주는 터질 수 있겠구나. 근데 방금처럼 11만 8500원 고점을 못 넘기고 11만 9000원 공방을 못하고 만약에 여기서도 눌리면은 얘는 오늘 500만 주만 터져도 고마운 건데 만약에 여기서 12만 1100원 52주 고가를 건드려주는 순간 오버슈팅 쭉쭉쭉 천만 주라는 기준이 최근 1년 내에 없던 거래대금이란 말이에요. 천만 주라는 거래대금이 최근 1년 내에 없던 거래대금이에요. 그거를 이번에 터뜨리고 5월 말에 에? 대단하지 않아요 윤정도? 난 막 지금 소름 돋는데 농담해 해라. 최근 1년 내에 없던 거래량이 터진 거였어요. 이게 천만 주가. 1년이 뭐야? 와, 더 오래됐는데? 예? 언제였어요? 21년 8월 이후에 저 거래대금이 나온 적이 없었네. 예? 예? 진짜로. 그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의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 왜 얘네들을 못 살게 구냐고, 얘네들을. 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이거는 1600만 주 아니야. 이거는 저거는 뭐였냐면은 블럭들이에요. 저거는 블럭들이고 저거 의미가 없고 죄송합니다. 요거. 음? 저거는 의미가 없어. 그리고 이제 1100만 주, 1000만 주 저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래량인데 에이 그렇게 따지면은 거의 뭐 1년 전 뭐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은 더 땡겨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그래서 흥분할 만하지 지금 우리 종목이 움직이는데 이 1600만 주는 블록딜이에요. 1600만 주 터지고 3%뿐이 안 밀린다? 아니고 블록딜로 제가 추정을 합니다. 응? 아니면 어떤 뭐 특이 물량으로 추정을 하는 거고 일단 1100만 주 기준 잡죠. 1100만 주. 응? 아시겠죠? 은봉 떨어지면서 저렇게 물량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이런 때 막 급락이 연출되지 예를 들면 은 어? 이런 기준. 이게 몇 주예요 이게? 1300만 주에 하방으로 이런 물량이 나온다? 그렇게 됐다가 뭐 6%씩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뭐 5%. 어쨌든 요 날의 기준에 흐름은 개파라게 1600만 주다. 아유 동네 창피한데 윤정도가 이날을 기억을 못한다는 게 4월 4일인데 저쪽에 2차 전지에 흥분해갖고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는 건가요? 아 LG화학을 끊고 나왔어야 되나? 아, 어찌됐건.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거래량의 기준이 저 거래량의 기준이 터져줘야 돼. 터져줘야 돼. 천만 주의 거래량을 넘긴 적의 흐름이 응? 저 앞부분에 뭐 블록들이든 뭐든 응? 그때 한번 터졌다고 치고 그때 이제 은봉 나올 때 기준에 터졌다고 치고 천만 주의 거래량의 기준이 터진 거는 2021년 8월 이후 응? 8월 그래야 뭐 8월부터 해서 지금 7월까지 해가지고 몇 년이에요? 그럼 2년이죠. 2년 동안에 없었다. 없었다. 천만 주 이상 천백만 주 터진 게 없었다. 그 거래량이 오늘 당장 터져나오라는 게 아니라 그 거래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최근 들어서 대형주, 극대형주에 대해서 거래량 계속 이렇게 해서 설정해서 보여드리죠. 어? 계속 설정해서 보여드리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그 거래대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이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고 1조라는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고 시세가 나온다. 그게 좀 어렵다는 거고 천하의 하이닉스도 거래대금 없이는 못 가는 거고 그리고 1조 가지고 되겠어요? 어? 포스코홀딩스가 시가총액 막 40조 이럴 때에서부터 치고 올라와서 60조를 넘긴 건데 걔가 6조를 터뜨렸는데 걔보다 시가총액이 큰 하이닉스가 동네 창피하게 21년도에 그래도 4조씩 막 이렇게 터지던 애가 1조 가지고 되겠어요? 더 본격적으로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앞전 고점에 대한 12만 1100원 차 웃기는 거, 가격이죠. 이거 건들면 툭 건들면 날아가는 위치죠. 어? 어디까지 보면 돼? 13만원? 명목 가격? 에이 저 13만 4천원인데 왜 13만원을 봐? 어? 12만 1000원에서 13만 4000원에 10%뿐이 더 돼? 23% 올라오는 또 일주일 만에 40% 50%가 올라오는 포스코홀딩스도 있는데 얘를 왜 무시하세요? 행복해 하자고요. 농담해라. 우리는 2차전지 후유증을 겪을 일이 없고 LG화학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일정 범위 감내해도 되실 것 같은데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충분한 2차 전지에서 우리만큼 완벽하게 수익 낸 쪽 어디서 막말로.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당연히 있죠. 공식적으로 매도한 부분에 똑같이 매도하신 분들의 경우는 어때요? 사실상 매매가 원활하시기 때문에 24일날 차익 실현 이후에 아마도 25, 26 또 매매하셨을걸요. 그 수익 인식이 올라왔고, 매매가 원활치 않아서 응? 24일날 차익 실현 응? 단행을 못하셨던 경우에도 25 특히 26일날은 아예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때려드렸죠. 차익 실현을. 그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수익 확정을 질 수 있었잖아요. 24일에 포스코 퓨처엠을 53만원에 차익 실현하고 나서 70만원 수준까지 올라올 때 진짜 억장이 무너지지만, 그리고 그때 조금 일찍 매도가 나간 거예요. 공식 매도 사인이. 근데 실질적으로 평균치는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뭐 60만원 수준의 차익 실현하셨을걸요. 어? 왜? 직장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차익 실현하게 문자 받고 바로 뭐 차익 실현한다는 게 쉽지는 않고, 그리고 문자 나가고 나서 주가가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더 위에서 정리가 되셨을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그날 기준에 포스코 퓨처엠이 아닌 포스코 홀딩스가 23%나 오르고 그리고 나서 10%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정점 인식을 잡은 거예요. 조금 더 간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오버슈팅이 크게 나왔던 거고, 포스코 퓨처엠으로만 기준 잡았으면은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그죠? 포스코 퓨처엠만 잡았으면. 근데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문자 받고 회의하고 계시는 중이었다면은 어차피 똑같이 응? 50만원대 중후반 뭐 60만원 그 정도의 정리가 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된 가격 대비 10% 위야. 그럼 포스코 퓨처엠 어제도 그 차트 보여드렸죠. 어? 인덱스 그 저 뭐야 로그 차트로 보시면은 포스코 퓨처엠 최고점에서 판 거예요. 어깨에서 판 거야. 어? 그 로그 차트 한번 짧게 보여드리고 저기도 한번 다시 보시죠. 결론적으로 너무 과한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느낄 때는 조금만 움직임이 나와도 정리를 하시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 요 끝자락에. 뭐 지금 되돌아보면은 솔직히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일찍 정리가 됐어요. 근데 홀딩스 때문에 그 핑계를 내는 거고, 예 기준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어제 회의 가시고 출장 가시고 놓치셨다면 오늘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큰 차이는 안 나. 많이 나봐야 10%, 더 많이 나면 15%예요. 53만 원에 공식 차익 실현된 걸로 따져도 최고점엔 못 팔잖아. 그죠? 최고점엔 못 팔잖아. 그리고 그런 그 매매 방식으로 가면은 평생 못 팔아요. 나는 고점을 놓쳐야라는 말이 맨날 나오는 거라고. 예, 하이닉스의 그 주봉의 기준에서는 매집에 대한 내용까지 아까 올려드린 그 내용까지 같이 보시는 거고요. 거래대금이 아닌 매집에 대한 내용. 그 매집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는 거고, 시장 대비 월등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무게감을 두셔야 돼요. 굉장한 무게감을. 그러니까 작년 10월 이후에 글로벌 증시 모든 쪽이 전부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가 나왔고, 오늘 기준에서도 고점 대비 밀려 내려올 때 굉장히 아픔을 느꼈잖아요. 얘는 왜 이렇게 빠져요? 라고. 예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근데 그런 위치에서 장악형이 떴잖아요. 아, 저 고점에서 뜬 거 아닌가요? 최고점에서 밀려 내려올 때 숨차이 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했잖아요. 저게 장악형 아니면 그럼 뭐, 어? 뭐 쇳배령인가? 아니잖아. 거래 수반하고 이번 주에 기준에서도 거래가 수반되고 수급은요. 한 단계 더 들어오는 수급이죠. 앞전 고점 넘겨야 하는 거예요. 넘기는 수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도 뭐 짧게 한번 녹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녹화가 길어집니다. 결국은. 그리고 녹화 긴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회원님들 위주로 가는 거죠. 만약에 이제 외부의 마케팅 위주로 간다면 짧게 여러 개 끊죠. 어? 한 5분짜리 스팟 막 어? 대박입니다 막 이러면서. 결론은 요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 고점에 대한 돌파에 수급 들어오고 거래량 터져 있으니까 이 고점에 대한 돌파의 신뢰도는요 당연히 높은 거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요 기준에서의 거래대금 말씀드린 것처럼 OMA, 20MA 주봉상에, 그리고 요 기점에서의 캔들의 패턴 우스운 거 아니에요. 거래가 수반된 캔들의 패턴이 된다고. 이게 지금 상승, 장악, 형, 그리고 나서 상승, 장악, 확인형이 다음 주에 또 뜨겠죠. 응?
앞부분의 흐름에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중립이라고 설정을 한다면, 뒷부분의 흐름에 대해서는 중립이에요? 아니면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라는 거지. 얘는 지금 중립으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 거래가 없으니까. 지금 오늘의 기준은 목요일입니다. 금요일까지 거래가 실린다의 기준.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라. 그런 맥락에서. 모든 거를 해석을 하실 때. 결론은요, 여기서도 장학경이 뜨고 저럴 리가 없다. 지금의 기준은요, 그렇다면 뭐가 무서워? 거래 터트리고의 흐름이고 움직임이 아주 탄력적인데. 자, 이렇게 해서 주봉도 잘라서 올려드립니다. 월봉 기준에서는 날아갈 자리가 많아요. 시장의 지수가 글로벌 증시의 흐름처럼 3,300포인트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론은 어떻게? 얘네가 이끌어주는 거죠. 얘네가 가야 3,300포인트에 돌파가 나옵니다. 시장 대비 약해요, 세요? 어마어마어마하게 센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센 겁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요 소나 모멘텀 차트에 저 매직 시그널의 매수 사인을 당연히 보시고 13만 4천 원의 흐름이 당연히 뚫린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아이고, 문자 사인 못 보냈네. 이거 진짜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게 뭐예요, 지금? 고점 넘기면 매수잖아.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고점 넘기면 12만 1100원 넘기면 12만 1100원 넘기면 매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2만 2500원이면은 1% 또 위에서 사는 거잖아. 아이, 짜증나. 오늘 같은 날 그래서 나머지 종목에서 조금 눌려있다 할지라도, 오늘 매수했네. 현대 로템도 신규 가입자가 없다니까? 농담해라? 신규 가입자가 없어.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전일 대비해서 올라온 것만 따져도 되잖아요. 현대로템 안 갖고 계신 분이 어딨어. 힘들지, 고점 대비 많이 밀려서. 근데 2차 전지 폭등 수익에서 커버가 됐고, 그리고 이제 좀 쉬어가나, 우리 계좌는 언제 또 30%까지 가나, 이 걱정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8%야. 이런 거 생각이나 해봤어요? 하이닉스가 8% 올릴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냐고. 계좌 수익이 이제 막 1%로 가는 거야. 왜? 얘가 비중이 20%짜리니까. 호호호호호. 현대 인프라코 짜증 이빨 나지만 쟤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지만 결국은 얘는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지금 포스코 PCM 다 차익 실현 끝났는데 일단은 왜곡된 현상이 안 나가기 위해서 계속 유지하는 걸로 설정을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설정만. 하이닉스 매수! 공격적으로 매수!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거 매수 못하면 뭘 매수할 거야? 왜 에코프로 지금 사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11% 밀렸으니까 낙폭가 되네. 사야 되겠네. 안 산다고 우리는. 월봉 기준에 거래가 터져야 안 터져요? 월봉 기준에 거래 터져야 안 터져요? 터지고 나서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날아가잖아요, 지금. 이게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량, 거래 대금까지. 응? 아싸 가오리 아니야? 아싸 가오리 지금. 이러한 흐름을 지금 우리가 놓치면 되겠어요? 예? 그냥 하루하루 먹여 살려줄 종목이 나온다니까. 지금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너무 짜증이 나서 그렇지. 그저께 얼마나 행복했어요. 23% 올라올 때. 그러니까 윤정부가 거기서 흥분하지 말고 그러면 고점에서 밀릴 때 기계적으로 또 잘라드렸어야 되는데,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할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는 7,000원부터 공략해온 거예요, 저거. 현대 인프라코어. 근데 고점을 제대로 한 번도 못 잡아드렸어. 그죠? 7,000원부터 공략해서 몇 번의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매매가 좋으신 분들만. 왜? 거래 터지고 5번씩 나오기를 그렇게 기대하는데, 이번에 진짜 오래간만에 5번씩 나와놓고도 또 저러네. 그래도 실적과 메이저의 매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아시겠어요? 하이닉스예요. 라이브 방송에 오셔야 되는 이유를 지금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녹화하는 사이의 기준에 11만 8,500원에 문자 나갔고, 다들 콧방귀 뀌실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럼 VIP 회원님들 어차피 가입하신 거, 라이브로 오셔가지고, 아, 지금 얘를 오늘 집중적으로 사야 되는구나. 지금 개뿔 뭐 2차 전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지금 LG화를 갖고 있어서 피눈물이 나지만, 그거는
솔직하게 어제부터 전략을 잡아드린 거고 2차전지 다른 쪽은 못 들어갑니다. LG화학 들어가서 LG화학도 이건 개풀이나 얘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어제 그래도 강보합으로 끝나줬단 말이에요. 그나마도. 지금 기존의 누적 수급 범위에 수입 비중 범위에 갖고 있는 물량도 일단 2차 전지 부분 일정 범위 줄여놓은 부분도 있었고 하여 다 필요 없어. 하이닉스 대박. 응?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안 오셔? 어제 야간 무방 3시간 했는데 한 그 동접 인원은 별로 안 됐어요. 40몇 명까지 뿐이 안 들어왔고 그 다음에 500 몇십 분까지 600명 정도가 들으셨어요. 어제 야간 무방. 그래놔서 가입자가 나와야 속출해야 돼. 시황 2차전지 유튜브 한꺼번에 묶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하나 다 쪼개주셔야 돼요. 어제 야간 거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면은 또 어제 장 마감 무렵 거 또 조금 지나면은 어제 점심 12시 거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이거 나왔으니까 이제 하이닉스 위주로 가면 돼. 그리고 ISC 녹화를 할 거예요. 똑같은 반도체 기준에서 이야 상한가도 14일 날 나왔고 그 전에 포착된 게 6만 원대고 그러고 나서 지금 11만 원대를 넘긴 그 폭등 랠리입니다. 아예 기준까지. 당연히 빨리 신청하시고요. 어우 하이닉스 땡큐하네요. 계속 매수 나갑니다. 오늘. 계속 나가야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한 700만 주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야. 아니, 계산해드렸잖아. 10시까지 기준에서 동시효과에 7만 주 이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동시효과에. 그럼 9시 반 10시까지에 그래도 200만 주 수준 아 700만 주 터지겠는데 700만 주의 기준 뭐야? 1000만 주 이상 터지고 나서의 70% 어? 하이닉스도 넣어주셔야 되겠는데 어쩔 수 없이 ISC 그 다음에 하이닉스 한 템포 나중에 아니,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지금 떠 있잖아 어? 하이닉스 뜨고 나서 4%예요 이 멋들어진 흐름을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 하이닉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농담해라. 응? 검색기의 기능이 지금 10시가 넘었기 때문에 10시 거하고 11시 거, 13시 거를 같이 드리는데 13시 거에 에? 하이닉스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딱 떠 있어요. 응? 그러면 저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모바일 버전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를 PC 버전으로 보시면은 뭐 어떤 거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 13시 버전에서는 지금 하이닉스가 123,100원 8.94 딱 떠 있잖아요 종목 딸랑 두 개 떠요 종목 딸랑 두 개 뜨는데 지금 10시 버전에서는 수식이 더 낮으니까 더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죠? 이수베타 지수 날아가는 거 봐 기술주에 하이닉스가 날아가니까 나머지 날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찌됐건 뭐 2차전지 부분 정리하고 위축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종목 기준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수페타시스든 한미반도체든 HPSP든 다 우리 종목 아니에요. 윤정도가 매수자인을 내야만 편입을 하나? 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이닉스도 오늘 원고에 넣으셔야 될 거예요. 그죠? 원고에 우리가 무조건 넣어야 되겠죠? 다른 거 안 하더라도 하이닉스는 해야지. 자, 13시 기준에 넣습니다. 이렇게. 플레이. 하이닉스 포착되고 나서 몇 프로야? 4% 이상 올라왔죠. 우리 종목이야. 우리 주력주. 응? 지금도 진입 신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거래대금이 터져 있어.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기준에 여러 가지 조건, 신고가의 기준, 모든 조건 부분이 하이닉스에 집중돼 있어. 그러면서 오늘의 기준에 700만 주만 터져주세요라고 어제 야간에 이미 윤정두가 보통 5개 올리는데 응? 필요 없습니다라고 오늘 기준에선 좀 천천히 갑시다. 라고. 그렇게 해서 개장초에 강력하게 매수해 내드린 게 딱 두 종목인데, 현대 로템은 고점 대비 밀려 짜증스럽지만 전일 대비. 어이, 동진쌤 이렇게까지. 기술주 다 날라가. 땡큐야. 나머지 개별 매매로 사세요. 우리는 그냥 일단 하이닉스로 갈 터이니, 예? 하이닉스에서도 충분하잖아. 8%, 9%면은 한미반도체보다 주성 엔지니어링보다 동진 세미캠보다 월등히 낫잖아. 이수베터 시스보다도 낫지. 8.58인데 삼성전자는 안 올라나 2.29. 그러면 나중에 현대차 기아는 안 오를 것 같아요? 정상적인 실적이 뒷받침되는 애들이? 응? 116,200원 아니지. 115,000원부터. 그리고 개장 전에 어? 개장 전 공략주 오늘은 왜 안 뿌렸어? 확 그냥 막 그냥 정신없이 확 내가 안 뿌렸나? 아닌데. 나 어제
올렸잖아 여기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날짜를 26일로 잘못 올려놨네. 예? 이거 뿌려야지. 700만 주의 기준을 잡아놨단 말이야. 응? 700만 주 거래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700만 주의 거래량이 12시까지 40%만 터지면 돼. 7, 4, 28, 280만 주만 터지면 돼. 근데 400만 주가 터졌어. 그럼 12시까지 40% 터지라고 했는데 400만 주가 벌써 이미 터져 있으면 역산으로 하면 우리의 계산 방식이 얼마야? 1000만 주 터진다니까. 어우 또 흥분했네. 혈압 올라오네. 아 농담이 아니라 1000만 주가 터지면 뭐라 그랬어요? 10% 그 이상도 날아갈 수 있어요. 왜 못 간다고 생각하나? 눌리면 눌리는 대로 계속 매수는 낼 거야, 이거는. 왜? 신고가 냈잖아, 지금. 짜증스럽게 꺾여버린 현대 인프라 코어만을 설정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쟤는 신고가 또다시 넘긴다고 봐요. 농담이 아니라. 26%, 27%씩 매수한 종목이었어, 우리나라에 지금. 응? 하이닉스 얘 어떻게 할 거야? 소름도, 아니, 소름 안 돋아. 난 진짜 막 지금 소름 막 돋는데? 머리칼이 쭈삐쭈삐 쓰는데? 농담이 아니라. 7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우리나라에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그게 윤종두인데 왜 자꾸 머리 벗겨진 그 대머리 그 저 배터리 아저씨한테 가서 2차전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계시냐고. 응? 3년 갖고 가서 정신 나가는지 비상장 종목 어? 1년 갖고 가면 대박 납니다. 이런 뻥치는 애들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응? 대선주 어? 1년 갖고 가시면 대박 납니다. 그런 애들하고 다를 게 뭐 있냐고. 3년 후에 무슨 실적이 나오겠냐고 얘네들이. 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부터 다 얘기해놨던 부분들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고 지금 뭐 2차전지가 폭락했어? 뭔 소리야 무슨 폭락이야. 그저께 에코프로비엠 화요일날 방송 1시 방송에 나온 게 42만원인데 그 자리인데 폭락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폭락이라고 또 저점 편입해? 펀드멘탈이 안 되면 기술적으로 대처를 하는 건데 펀드멘탈이 안 되는 애를 검증받아야 될 애를 3년 갖고 가라고 하면서 기술적으로 고점 대비 포스코홀딩스가 23% 오른 날 고점 대비 10% 밀리는데 그거를 3년 갖고 가서야 하는 게 그게 제정신이냐고. 근데 여러분들은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려고 그러잖아. 그럼 얘는요. 얘는 실적이 되잖아. 업황이 되잖아. 자산가치가 되잖아. 편입기준 설정 범위에요. 지금 현재 440만 주예요. 얘가 여기서 꼬리를 달고 내려와도 시가총액 뭐 3이니까 꼬리를 달릴 수 있죠. 저는 농담이 아니라 얘가 LGN 솔루션의 시가총액 넘겨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LGN 솔루션 시가총액 개불 얼마나 시가총액이나 매출 얼마나 나온다고. 응? 걔가 안 밀리는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똑같습니다. 거래 대금 삼성 그 LGN 솔루션의 대주 지분이 얼마예요? LG 화학이잖아. 그리고 외국인 지분, 기관 지분 하면은 유통 물량이 5% 나올까요? 아마? 5%도 안 나올걸? 그러니까 주가가 거기서 맴돌고 있는 거고 실질적인 가치 부분으로 설정을 했을 때는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 당연히 올라가 있는 게 정상이죠. 그 수모를 겪었는데 이제는 그 시가총액을 넘길 그러면 얼마에 140조 돼야 되니까 여기서 50조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50조면은 얼마예요? 90조라고 잡고 50조 잡으면 그러면 한 60%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60% 올라가면 얼마예요? 얘가 20만 원 가 있어서 사실 이상할 거 없는 거예요. 얘가 20만 원 가 있는데 왜 이상해? 현대차가 지금 40만 원 가 있는 게 이상해요? 80조까지 올라가는 게 영업이익 지금 현재 11조 영업이익 13조 내는 애가 정상적으로 따지셔야 돼. 힘겨운 쪽이 있더라도 힘낼 수 있는 쪽을 보셔야 돼.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문자가 나갔죠. 나갔는데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에 또 탈 수 있어요? 12만 1,500원. 왜? 왜? 12만 1,100원이 52주 고가예요. 거기를 뛰어넘었을 때는 그 매수 강도가 있으니까 뛰어넘은 거예요. 그럼 그 매수 강도가 있다라는 거는 그 거기에서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야. 어지간한 매도세는 뭐 흔들려서 매매 공방이 있을지언정 그게 이탈되거나 무너지진 않아요. 1,000원으로 드릴게요. 왜? 요 공방이 나올 수 있어. 그리고 12만원 공방까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게 12만원 공방까지 다시 나올 때 고점 대비 어마어마한 조정일까요?
그리고 이번에 놓치면은 또 피눈물이 나는 그런 조정이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래. 2차 전지에서 빠지는 돈들이 갈 데가 없어. 그 유동성이 다돈 빼가지고 해외여행 갈까? 아니란 말이지. 응? 아니란 말이지. 눌리면 눌리는 대로의 편입입니다. 얘도 똑같아. 예? 현대인프라코어에서 거래대금이 터지고 뻗어올릴 걸 기대했던 게 눌렸다라고 해서 얘도 똑같은 흐름이 나온다. 똑같은 흐름이 나오면 어떠냐고.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그거 못 견뎌요? 우리가 한 달에 막 몇백 프로씩 한 달에 막 보름 만에 더블 나고 일주일 만에 50% 올라가는 거 그런 걸 기대했던 거예요? 도박장이야? 아우 소름 돋아. 하이닉스 9% 올라오는 거 오랜만에 보셨죠? 요 흐름이 오늘 거래량 1,000만 주까지 형성되어 주기를. 1,000만 주면은 15%까지도 변동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1,100만 주 터졌을 때가 변동률이 얼마나 왔나요? 뭐그 변동률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왜요? 눌려 있다가 신고가를 내주는 위치니까. 그래서 요때 기준인데 요때는 별로 안 나왔네. 한 7%? 갭상승 이후에 7% 먹을 게 별로 없었고, 요때가 5%, 요때도 먹을 게 없었고, 지금은요 터져줄 자리에서 터져주고 신고가. 오케이. 응? 오케이. 돈 무지하게 지금 풀려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오케이. 한번더 전화번호 보여드려요. 빨리 오시고 강연에 신청 빨리 하세요. 농담 아니라 4분 남았어요. 어? 4분 남았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야? 검색기 이거 안 가져가실 거야? 이런 훌륭한 검색기를. 검색기 봐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매도 사인을 이렇게 명확하게 줘. 전략 매도. 매도 사인을 이렇게 명확히 줘. 오늘 개장 초에 올려드린 하이닉스 영상 압축한 거 그대로 일부 공개, 전부 공개로 바꾸세요. 하이닉스 다 뿌려주세요. 현대로템 같이 끼어있어도 상관없어. 현대로템 걱정 안 해. 그리고 만약에 하이닉스 부분만 잘라주셨으면 하이닉스 부분만 또 잘라서 뿌려주세요. 집중합시다, 오늘. 개장 초부터 집중하자라고 했어요. IT에 집중하십시오.